여보세요? 어. 이제 들리지? 밥 먹었어? 아니, 먹어야지, 어. 야, 펜트하우스 봤나? 아니, 펜트하우스 안 봤다니까. 야, 안 어? 봤어, 펜트하우스? 아니, 펜트, 야, 내 드라마를 잘안 봄. 야, 거기에 주인공 한 명이 이 사람 말이야? 근데 그 의사가 의대 시절 때까지 뒷바라지 해준 여자친구가 있어. 근데 걔를 버리고 재벌 2세한테 넘어가 결혼했어. 니라면 외모 이런 거다 빼고 뒷바라지 해준 오래 사귄 여자친구냐 아니면 돈이 많은 재벌이냐. 하나 둘 셋. 이제 바로 말해야 되는 거니? 하나 둘 셋. 야, 뭔가 마음이 다른 거네. 하나 둘 셋. 야, 오케이, 오케이. 고민은 할것 같은데 재벌한테 갈것 같다. 진짜? 하지만 고민은 하겠다. 야, 혹시 너 이거 뭐 유튜브 올리는 거야? 아니, 연습하고 있어, 연습. 아니다. 뒷바라지는 여자친구를 사귀어야겠지, 계속? 야. 엄마. 지금도 고민 중이야? 거기 고민 끝났다. 뭔데? 뒷바라지해준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지만, 고민은 해봤을 것 유튜브용 답변이야? 같아. 술자리 답변은 따로 있지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집이가. 집이지. 언제 퇴근했는데? 나 퇴근한 지 오래됐지. 뭐 하는데? 나 이제 누워있어. 쉬고 잘라고 있지. 벌써? 쉬고 있지. 야, 니 펜트하우스 봤나? 다 봤지. 이름 뭐지? 갑자기 생각났는데? 유진. 잠시만. 천서진 말고. 그러니까 잠시만. 뭐야, 이거? 우윤희. 의사잖아. 그러면 천서진이야, 우윤희야? 하나, 둘, 셋. 천서진. 왜? 어. 왜? 다시. 왜 바뀌었어? 우윤희지. 왜? 천성이 너무 못됐잖아. 돈보다 덜 못된 사람? 천성이 나쁜 건 아닌데, 우윤희는. 그 딸을 위해서라는 어떤 그게 있는데, 천성이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, 딸까지 못 가잖아. 그래서 우윤희 돈이 아무리 많아도. 그렇지. 여보세요? 이게 뭐야? 전화할 수 있어? 뭔데? 수술 끝났어? 끝났어. 형. 나. 펜트하우스 봤어? 아니, 안 봤는데? 안 봤다고? 뒷바라지해준 여친이냐, 아니면 돈이 많은 재벌이냐? 하나, 둘, 셋. 재벌. 재벌? 왜? 뭐가 왜야? 이유 없어? 이유 없지. 알겠어. 해줄까? 솔직히 해야지, 지금. 안녕하세요? 뭔데? 뭐 하는데? 내 집에 있지. 야, 니 펜트하우스 보나? 본다. 안 본다고? 펜트하우스도 안 봐? 그뭐 유명하대, 요새. 야야. 누구 여자야, 뭔데? 1번, 6년 사귄 여친, 2번, 부잣집 여자. 하나, 둘, 셋. 난 1번. 오래 만난 여자친구? 그렇지 않을까? 왜? 6년을 만났으면 이유가 있겠지. 아니, 그리고 이제, 뭐, 가난한 여자친구? 가난하다? 완전 어느 정도로 가난한데 그뭐다 매겨 살려야 되고 그리고 다 먹여 살려야 돼. 아니 뭐난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내가 이거 밥벌이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. 네가 먹여 살리겠다. 6년을 만나고 했으면 그 정도는 이미 다 생각을 하고 6년을 만나는 게 아닐까. 뭔데 이거 뭐 설문조사 이런 거 아니다. 설문조사 한번 해봤어. 뭔데 어디서 설문조사 하는 건데. 네 목소리가 유튜브에 나올 수도 있어. 아이 여보세요? 뭐 한대? 집에 있게 퇴근하고 퇴근했나? 잘 사나? 잘 살게. 야, 니 펜트하우스 보나? 아, 뭐지? 안 본다고? 왜 드라마 방이잖아. 누구야? 할머니. 아, 할머니. 야, 니가 틀면 누구랑 대할 것 같은데. 오래 사귄 여자친구냐, 재벌이 되냐. 하나, 둘, 셋. 재벌이 돼. 이게 요새 트렌드다. 트렌드야? 펜트하우스도 안본 놈이 뭔 트렌드야. 여보세요? 아, 펜트하우스 이볼 거야? 굳이 재밌나? 1. 뭐 재미없습니다 마지막에는. 그래? 야, 네가 의사면 다 의사야. 만약에 네가 그 남자라면 천서진이야, 오윤이야? 천서진이 뭐고 오윤이가 뭔데? 봤다며 임마. 재미없게 됐나? 천서진이 그 재벌 2세고 오윤이가 육바라지한 여자친구지. 네 같으면 누구냐고. 오래된 사랑이냐, 새로운 여자의 돈이냐. 아뭐
그냥 그렇게 단순 비교하면 그냥 오래된 여자랑 결혼할 것 같은데? 오. 그냥 그렇게만 단순 비교하면? 오 그래. 그러니까 나는 근데 원래 나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. 여자 뭐 하는지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주단태 하박사 하나 둘 셋. 누구세요?